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?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. 타요. 왜 이래? 왜요? 여기서 이러고 울다가 또 핑계 만들어서 병원으로 돌아가려고요? 어디 가는 건데? 멀리요. 다시는 허 선생님한테 못 돌아갈 만큼 멀리 갈 거예요. 매번 이 강문성이를 물먹여? 당신 어디야? 지금 어디야? 기다려. 갈 테니까. 최강국은? 구동만도 최강국도 나머지 동방파 애들도 다 꼬리를 감췄어. 동방파 애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알겠어. 알겠는데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. 그만하다니. 강무성, 허준 라인 말이야. 나는 잘 나가던 본청 형사반장에서 지구대 순경으로, 의사선생은 천재소리 듣던 대학병원 의사에서 깡패병원 원장으로, 둘 다 인생 한 방에 훅 간 느낌 들잖아. 동병상련 뭐 그런 걸 거야. 매번 물 먹으면서도 언제부턴가 의사선생 돕는 건 인생 한 방에 훅 갔다. 그냥 믿고 싶었던 거지도 모르지. 의사선생 도와서 진범 잡으면 다시 본청에 복귀하고 집 나간 마누라도 돌아오고 그 사이에 잘못된 것들 다 바로 잡아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. 뭐 그런 거. 진실을 밝히고 예전 생활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게 잘못된 생각인가?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야. 보라고. 나도 의사 선생도 자신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고 믿는 사람하고 손잡고 있어. 그래서 어떡하겠다는 거야? 이쯤에서 손 떼겠다는 거야? 누구 좋으라고. 처음부터 다시 파야지. 의사 선생 당신부터. 멀리 간다더니. 어차피 돌아갈 거잖아요. 나도 가야 되고요. 회장님께서 최상무한테 잡혀 계세요. 그래서 그 위험한 데 다시 가겠다고? 하여. 그럼 너 거기 가지 마. 너도 병원에서 봤잖아. 권대웅이 구동만 회장님 가르치는 거. 그런 사람 구하려고 너 목숨까지 버릴 거야? 아직은 회장님 믿어드리고 싶어요. 회장님께서 우리 구해주셨잖아요. 그럼 혼자 가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. 제가 가야 풀려나실 수 있어요. 거기 혼자 가서 뭘 어떻게 하려고. 그러다 너까지 잘못되면. 그래도 가야 돼. 내가 아무리 말려도 너 거기 갈 거야?
선생님도 제가 아무리 말려도 갈 거잖아요. 회장님께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. 이제 허 선생님 때문에 그만 울고 나 좀 봐주면 안 되겠냐고요.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겠다고 하면, 그럴 수 있다고만 하면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선생님이랑 정말 다신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리 떠나야겠다.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. 그런데 그냥 안 물어보려고요. 나 안 물어본 겁니다. 얼굴 보니까 못하겠어요. 그냥 잠깐만 같이 있어줘요. 지금은 그거면 돼요. 잠깐이라도 따뜻하게 재우고 싶었는데 다른 데 가자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눈 좀 붙여요. 나도 좀 자야 될 것 같아요. 미안해. 나 자요. 정말 미안해. 너 거기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잖아. 구동만 회장이 너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야? 그렇게 위험한 일 아니에요. 최상무가 원하는 물건만 넘겨주면 회장님 풀어준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. 그럼 너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해. 추워요. 들어가요.